시점에서 제가 예전에 찍었던 화장품 광고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데. 왜요?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아니 보통 화장품이나 뭐 좋은 거를 피부에 바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피부에 돈을 들이지 말라. 피부에 돈을 들이지 말라. 큰 돈 들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. 피부에? 네. 큰 돈 들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. 피부과를 가면 굉장히 다 비싸거든요. 뭐 레이저라던가 뭐 어떤 시술을 하면은 가격이 엄청나잖아요. 지금 성일 씨 같이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이라 자기 뭐 하면 좋아요? 그럼 할 게 없잖아요. 네. 할 게 없잖아요. 교묘하게 칭찬하시네. 정말 교묘하게 칭찬하시네. 살아있네. 죽지 않았습니다. 살아있네. 아, 그러게요. 이야. 그래. 네. 현직 네. 요정입니다. 그래요. 네. 한 40, 50대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성유 씨 같은 피부를 원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줌마 나이가 젊어지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드립니까? 그러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늘 그냥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에 갔을 때 몇 등쯤 되는지를 그냥 생각해봐라.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 50명이 모였는데 한 20등 안에 들면 손 볼 필요 없죠. 오케이. 됐죠? 아, 피부, 뭐. 피부가. 네. 근데 이제 밑에 하위 뭐 한 4, 50등쯤에 해당된다. 그러면 조금 병원에 오면 그거는 해결이 돼요. 아. 무슨 얘기냐면 상이 되게 어지럽고 막 지저분하면 치울 게 있잖아요. 아. 근데 여기는 치워봐야 뭐 요거 표가 안 한대요. 트럭 하나 없애는 거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표 안 나잖아요. 아.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. 왜? 네. 돈을 드리면 제일 많이 좋아질 뿐이에요. 네. 그만 어지러워진 상. 네, 돈 아무리 들여도 별로 나아질 게 없는 피부예요. 아니 그냥 어플이 밥상이네. 제가 환자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피부는 보자기랑 똑같아요. 보자기. 안에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싱싱한 생선이 있고 물이 간 생선이 네네. 있어요. 보자기를 쌌어요. 어느 보자기에 깨끗하겠어요? 싱싱한? 네. 그래서 건강하고 피부가 좋으려면 속이 좋아야 돼요. 보장육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. 잘 먹고 잘 자고. 피부에 양보하지 말고 먹어야 돼요.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건 다 먹어야 돼요. 그걸 왜 피부에 발라요. 계약 기간 끝났어요? 네. 그 회사랑? 끝났죠.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? 그래서 이제 보자기니까 때때로 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밖에서 때가 묻으니까. 그럼 때를 덜 묻게 하는 방법이 뭐냐?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는 거예요. 아, 자외선 차단제. 아.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면 네네. 아무래도 피부가 빨리 피부가 빨리 맛이 가요, 사가요. 쉽게 비유하면 우리 뭐 신문지 같은 거 베란다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? 쭈그러들잖아요. 쭈그러들고 아주 그냥 누래지고 막 글자도 날아가잖아요. 그 정도예요. 그러니까 피부로 햇볕을 많이 보면 그렇게 돼요. 자외선. 네. 아니, 저도 1년 밖에 나가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 엄청 바르시고 또 그 모자 쓰고 어머님들이 네. 쓰는 그 모자까지 네. 쓰고 다니시는데 그건 설정이 아니라 늘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. 저도 1년에 등산 한 50분 내지 100번은 다니거든요. 네. 근데 별로 안 탔잖아요. 진짜 너무 피부가 좋으세요. 네. 열심히 발라요. 그 자외선 차단제 1년 내 발라봐야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이면 자외선 차단제 값 충분합니다. 저는 안 바르거든요. 바르시냐니까요. 그 바르면 좋아요. 피부가 검잖아. 네. 오장육부가 썩었어요. 여기는 오장육부 깨끗한데 피부 관리를 좀 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등산 가실 때는 모자 쓰고 눈 아래 바르는 거예요. 자외선 차단제. 네. 반드시. 반드시. 그게 가장 값싸게 피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. 뭐 그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 건조해지잖아요. 건조해져. 네. 네. 그럴 때는 보습제. 네. 그런 거 좀 발라주시고 그러면 뭐 기본적인 거. 제 같은 경우에는 시술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까? 보면 이제 여드름 많이 나서 힘들 있으니까 저런 건 손을 좀 보시면 훨씬 보기 좋을 거고. 그다음에 이제 별로 신경질이 없으신 분인데 요 주름살 때문에 좀 이제 남들이 보면 신경질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. 예, 보톡스 맞으세요. 아우 정말. 아 정말 아니야. 아우 정말 아니야. 아우 참으세요. 형님. 오. 형님. 아니 얘들아 아니 알죠 알죠. 여기 스탬프. 그러니까요. 형님. 좀 참으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톡스 맞으시면 되게 편해 보이세요. 여기요? 예. 네. 맞으세요. 아, 그래요? 달라 보여요. 여기요? 네, 대신에 섭외가 줄 거예요. 그 이제 신경질이 캐릭터가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손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. 네, 필요한 건 하는 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는 여유 돈으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피부에 중심을 둬서 자기가 뭐 알뜰하게 모은 돈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운 돈을 갖고 피부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내가 돈이 되게 많으면 조금의 내 피부 사치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.
근데 원래 여드름 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. 처음 겨울 했을 때.